만든 거야 이거를? 만두요 걸레 쪼가리 이거. 이거 끓이면 다 터져. 오빠가 보여줄게. 잘 봐. 만두 속을 넣었지 이렇게. 그래. 물로 여기 샥 겉을 발라주는 거야. 왜? 그래야 착착 달라붙거든. 어? 발랐지? 그러면은 이거를 접으면서 매듭을 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. 아, 막 깜짝 놀란다 이게. 내 만두 만드는 실력 보면은 그냥 자지러지는 거지.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만들 줄 알았어 이러면서. 아 기가 막힌데 이렇게 딱. 야 콩알탕 만두 이렇게 안 터져. 끓였을 때 매듭이 확실하잖아. 이거 어때? 이거 봐. 바람개미 만두. 바람에 날라가겠어요. 예쁘지? 예쁜 게 다 되어졌다. 뭐 근데 어제 발 닦고 자려다가 냄새가 별로 안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손만 씻고 잤어. 어제 밥 먹다가 목이 너무 마른 거야. 어? 목이 너무 말랐어 어제 밥 먹다가. 그래서 물을 먹었다? 근데 목이 더 이상 안 마르더라고. 저번 주에 나 집에 왔는데 집 앞에 도착하니까 비밀번호가 막 생각이 안 날 뻔했는데 다행히 생각났어. 그래서 정말 다행이었어. 다행 아닌데? 생각나지 말아야지. 못 들어오게. 그리고 어제 밥 먹다가 감기 꼈다? 근데 냄새가 안 나서 상쾌했어. 아 TV 보는데 공유 나오더라고. 근데 공유보다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아가지고 거울을 봤다? 기분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불 끄고 잤어. 어, 길 가다가 너무 졸린 거야 근데. 어? 네. 그래가지고 하품했다? 잘못 먹었냐? 이 새끼야? 아 근데 자꾸 콧물이 나오는 거야. 그래가지고 코를 풀었다? 근데 콧물이 다 돼졌어. 나 동거인 신분에서 상승하고 싶어가지고 용돈을 준비했단 말이야. 용돈 엄마 용돈.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거인 신분이 나름 편한 것 같더라고. 유대관계도 적절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돈으로 치킨 많이 사 먹었어. 잘했어 새끼야. 그대로 동거인 신분해 그러면. 아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가 너무 없는 거야. 충전기에다 꼽았다? 충전되더라고. 나 웃길라 그러는 거야? 실없는 소리만 어디서 골라서 그렇게 잘하냐? 아니 아들과 엄마가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실없는 소리야? 아니 그건 아니지. 요즘엔 대화가 단절되는데 이렇게 말을 뭔가를 그러니까, 꺼내서 한다는 게 참. 그런 시시콜콜한 얘기도 소중한 거 아니야? 그렇긴 한데 말이 근데 엄마 말하지.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? 어? 소리 나 이 씨불로 봐. 컵라면 컵라면을 끓여 먹었다? 근데 컵라면 젓가락으로 먹어야 되잖아. 그래가지고 나무 젓가락 말고 쇠 젓가락으로 먹었어. 왜 그래는 거? 어? 어 엄마가 아들한테 시시콜콜한 얘기 해봐. 시시콜콜한 얘기? 쓸데없는 얘기 해봐. 해봐. 엄마도 어. 아니 어저께 어. 밤에 배가 고픈 거야. 어. 그래서 뭘 먹으려다가 어. 참고 잤어. 잘했어. 엄마 뱃살 좀 봐. 근데 어. 살라 그랬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야. 어. 그래서 갈래다가 귀찮아서 어. 그냥 잤어. 재밌는데 이거? 야 이거 재밌다. 하나 더 해봐. 네 방에 어. 너 잘라 그러는 거 깨우려고 내가 갈래다가 왜 왜 깨우려고 그랬어? 라면 삶아 먹자고. 아 그래서 깨우려다가 그러다가 어. 또 동거인이라 라면 안 먹이려고 말았어.